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만입니다. 오늘 뉴이스트 세니어 투어가 이번 대만 콘서트를 끝으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들이랑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 다 같이 회식하고 들어와서 잠깐 자기 전에 브이라이브 켰어요. 벌써 투어가 끝나다니.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회식 때 훠궈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송편도 먹었고. 여기가 더잘 나오려나? 오, 좋아. 오케이. 송편도 먹고. 훠궈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는 못 먹었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어릴 때못 먹었어요. 어릴 때는 왜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매워서 못 먹었나? 오늘도 매워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송편은 그 뮤지컬 같이 하시는 배우님께서 이렇게 다들 추석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가져와 주셔가지고 송편도 먹고 맞아요. 또 팬분들이 맛있는 도시락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맛있게 먹고 오늘 대만 콘서트에서도 대만 팬분들이 이것저것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셔가지고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다들 늦게까지 안 자네요. 실은 내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훠궈를 많이 먹어서 바로 자면 안될것 같아서 누워 있다가 오케이 브이라이브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켰어요.
맞아요. 소화를 시키고 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아침에 속이 더부룩할 것 같아서. 입술 각질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냥 그 샤워하고 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입술도 조금 뿐다고 해야 되나? 이게 껍질이 조금 벗겨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 씻고 이렇게 수건 같은 몸 닦고 나서 입술도 한번 닦아주면 이렇게 각질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게 팁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홍탕 많이 먹었습니다. 훠궈. 빨간 색깔. 이게 제가 매운 걸잘못 먹는데 훠궈 먹을 때는 빨간색 국물이 더 맛있더라고요. 매운 거못 먹지만 그래도 흰 국물보다는 빨간 국물 많이 먹었습니다. 맞아, 오늘 또그 콘서트에서 러브들이 또그 블레싱도 불러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허거.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진짜 배고팠는데. 허가 많이 먹고 기분 좋아져서 호텔 왔어요. 다 많이 먹었죠. 다 진짜 많이 먹고 맛있게 먹었고 허거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하죠? 저 취하지 않았어요. 저술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콜라만 엄청 마셨네, 오랜만에. 잠 오면 자도 돼요. 고작 저 때문에 수면욕을 포기하지 말아요. 그잠 오는 거 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학생 때잠 오는 거 참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점심시간 지나고 5교시 때. 5교시 때 특히 과목은 국사나 생활국어 그리고 도덕 그런 거 그런 과목일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 뮤지컬 할때 관객들 잘 보이냐고요? 아, 그거 맞아. 솔직히 잘안 보여요. 그게 조명이 무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비추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관객들을 앉아 계시는 건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커튼콜 때는 조금 보이는데 맞아요. 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 커튼콜 할 때 원래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커튼콜까지 그 페르젠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고 뭔가 백작처럼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응원의 함성 소리를 많이 이렇게 질러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피식할 때가 있어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스티커. 심심할 땐 스티커 재밌긴 하지. 스티커. 피노키오 스티커 어때요? 와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최애 필터로 갈게요. 오랜만인데 이 친구? 눈에서 하트가 나가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 가족들 보러 왔을 때 어땠냐고요? 진짜 떨렸어요. 떨리고 괜히 엄마 아빠랑 누나가 보러 왔다는 생각에 뭔가 아, 조금 더 잘해야지. 진짜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공연에 딱 들어갔는데 그 공연에서 넘어졌잖아요. 아마 오신 분들은 그 공연 때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넘어졌거든요. 되게 중요한 대목에서 넘어졌어요. 그것도 어디냐면 왕비의 마을 그 천둥 노래 부를 때 마지막에 닿을 수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하고 마리한테 경고를 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멋있게 뒤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뭐지? 약간 조금 더 무대 앞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랑 좀 가까이 있었어요. 그 뒤돌아서 가는데 그 뒤에 있는 세트에 걸려서 꽃 위에 앉아버렸어요. 털썩. 아마 그 뒤에 마리가 최고의 여자라는 넘버를 부르는데 그 넘버가
그 넘버에 집중이 안 됐을까 봐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웃겨가지고. 근데 또 그게 부모님 오셨을 때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부모님은 너무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잘했다고 해주셔서 정말 그 넘버를 끝내고 들어갔을 때 쑥스러워서 안 다쳤어요. 진짜 안 다쳤고, 그 쑥스러움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그랬답니다. 멤버들도 보러 왔을 때 너무 재밌다고 했었고, 백호 종현이도 범주 형이랑 보러 왔었는데, 저는 이제 애들도 피곤한데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거기다가 재밌게 봐줬다고 해가지고 진짜 고마웠어요. 얼마 전에 또 지성이 형 데뷔도 보러 왔었고, 아마 조만간 우리 민기랑 아론 형도 보러 온다고 했고,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다 같이 보러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밤에 무슨 노래 듣냐고요? 밤에 무슨 노래 듣지? 제가 지금 이 브이라이브를 제 개인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잠깐 음악 보러 나가면 이게 꺼질 것 같아서 못 나가겠어요. 뒤에 누가 없어요. 아, 그리고 뮤지컬을 거의 2달 동안 매일 연습하면서 준비했는데, 준비할 때는 페르젠 역할 함께 하는 선배님들, 태군이 형, 강현이 형, 준호 형다 2달 동안 거의 매일매일 같이 연습하고 함께 있다가,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거의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못 보는데, 진짜 2달 동안 맨날 붙어 있다가 못 보니까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자주 페르젠끼리 이제 그 뭐야 단체 채팅방이 있어서 거기서 자주 연락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정말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다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너무 성심성의껏 알려주시고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넘버? 다들 다 너무 좋은 넘버가 많아서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 천둥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막 2장에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넘버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제목이 내가 그댈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파 난 내게 약속할게 난 항상 너만을 사랑해 내 삶을 바쳐 금지된 사랑 일지라 해도 기억해줘 그댄 혼자가 아냐 난널 사랑해 이 넘버 있어요. 이것도 좋아해요. 뮤지컬 제가 이제 한 9회 정도 했나? 10회 정도 했나? 아마 그럴 텐데 아직 떨려요. 떨리는 그딱 떨리는 그게 있어요. 떨리는 지점? 처음에 페르젠이 타워를 타고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제 타고 처음 올라갈 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다른 분들이 선배님들이 만세 공허정치 그거를 노래하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떨려요. 떨리는 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떨림을 좀 즐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떨리더라고요. 지금 댓글을 읽고 있는데 제발 철좀 들어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하면 그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마리 제발 철좀 들어 오늘의 TMI? TMI 같은 거. TMI 별로 안 궁금하죠? 오늘 저는 10시 반에 일어났고요. 일어나서 씻고, 공연장 가서, 리허설 하고, 그리고 오늘 점심 케이터링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LA 갈비, 제육볶음, 소고기 뭇국, 그리고 잡채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한식을 원래 엄청 좋아해서 외국 올 때마다 케이터링이 한식인 게 굉장히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힘내서 공연도 할수 있으니까. 페르젠 의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이 뭐예요?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너무 멋있는 의상들이고, 제가 이번에 페르젠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앞으로 평생 입어볼 일 없지 않을까요? 그런 의상들은.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고 이쁜 의상으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머리를 좀 잘라야 됐나? 금발 계획이 있냐고요? 못하죠. 지금 뮤지컬 하고 있어서. 근데 안한지 진짜 오래됐다, 그쵸? 여왕의 기사 때 하고 안 했으니까. 가끔은 그렇게 화려한 머리도 해보고 싶긴 한데. 머리가 너무 상해서 그 탈색 머리 하면 저는 항상 왠지 모르겠는데 앞머리가 다 없어져요. 끊어져서 앞머리가 유독 잘 없어지고 막 이렇게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만 없어지고 막 이쪽도 없어지고 그래서 피스 같은 것도 붙여야 되고. 갈색 머리 좋아하고 갈색 머리 좋아해요. 그래서 갈색 머리 지금 괜찮은데 또 팬분들은 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새롭다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모습? 댓글들을 읽고 있으니까 힐링이 되네요. 좋은 말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 피어싱은 제가 못해요. 피어싱은 못하고, 왜냐면 옛날에 피어싱을 했는데, 제 피부가 안 맞는 건지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보통 몇 개월 정도 끼고 있으면 이게
잘 아물어서 그 피어싱 구멍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몇 개월 동안 끼고 있어도 잠깐 하루 빼면 이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피어싱을 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힝? 힝. 지금 막혔어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정말 눈이 부셨어. 희방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 사랑 후유증 저도 진짜 좋아해요. 요즘도 가끔 찾아서 듣는 노래예요. 제가 불러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그런 후유증이라는 곡의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자주 듣습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도 어딘가 빈 채로 살겠죠. 맘 한구석쯤 어딘가 빈 채로 우리 지금의 우리처럼 참 이상하죠. 눈을 감으면 아직도 난 그댈 꿈꿔요. 우리 시간은 그리 힘들었고, 우리 시간은 기지 않았죠. 참 이상하죠. 눈을 감으면
아직도 난 그댈 꿈꿔요. 아, 지금 한국 날씨는 어때요? 비가 오나요? 대만은 생각보다 안 덥고 날씨가 좋아요. 이제 내일까지가 추석 연휴인데 다들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잠깐만요. 이거는 지난번에 들고 온 그건 다 읽어서 다른 책 들고 왔어요. 이거? 소설책인데 생일 때 선물 받아서 팬분들이 책 선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 표지 이 꽃 모양이 이쁘길래 들고 왔는데 소설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좀 읽었어요. 대만까지는 비행 거리가 길지 않아서 책 조금 읽고 밥 먹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아, 맞아. 이게 책이 맞아요. 이게 같은 제목인데 다른 표지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시점이 다르구나. 이거 다 읽어보고 읽어볼게요. 아, 그래서 똑같은 제목인데 표지 색깔이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 하나는 맞아요. 오늘 밤도 나를 찾아온 당신의 숨결을 느껴요. 은은한 바람을 불게 해 하루를 위로해 줄게요. 나 그댈 만질 수는 없지만 나 그댈 부를 수도 없지만 나무들의 내음 그 속에 내 맘을 실어 보내요. 별들에게 부탁해요. 내 그대가 어둠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모르겠다.
원래 잠을 좀 늦게 자서 아직 피곤하진 않습니다. 울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세상이 그대의 순수한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대 미소가 이 밤에 젖어들면 저 달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걸 아시나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요즘에는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듣지 못해서 그냥 매번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들 많이 듣는데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저도 들어볼게요. 이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한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드라마 못 봐요. 드라마는 잘 못 보고 대만 오기 전날인가? 그때 이제 뮤지컬을 밤에 하고 다음날 비행기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서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봤어요. 엑시트랑 존 윅. 연달아 보니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존 윅은 반 정도 보고 잤고 아침에 점심 때 일어나서 봤어요. 양대창 맛있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날도 아론 형이 통 크게 사줘가지고 그날 입국하자마자 거의 조금 자고 바로 먹었던 것 같아요. 딱 그날 약속을 했어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거 다 들어볼게요. 내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맞아, 이사 간대요. 저도 그날 식사하는 날 들었어요. 이사 간다고. 짐 싸는 거 보여달라고요? 짐을 다 쌌는데 어떡하지? 내일 아침 일찍이어서 짐을 미리 쌌어요. 아까 씻고 나서.
지금 댓글 읽고 있어요. 아, 제가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양대창 집 이사 간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겨울을 좋아하는데 그 겨울에 깨끗한 공기를 둘이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가을에는 옷도 이쁘게 입을 수 있고 봄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힘들고 가을, 겨울을 좋아합니다. 이제 곧 좋아하는 계절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건강 괜찮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매일 공항 패션이요? 편하게 입고 갈것 같아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막 편한 옷을 들고 왔어요. 손톱깎이 가져왔죠. 아까 샤워하고 손톱 잘랐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영상 통화하는 느낌으로 브이라이브 할수 있어서 여기 지금 방인데 대만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근데 여기가 그냥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밖은 고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상통화할때애교가기본이에요? 아니요그기본은아니고그거는추가로이렇게추가주문해야지들어갈수있는거기때문에조금힘들것같아요비싸요그리고또지금주문마감해서안돼요죄송해요마감지금시간이늦었잖아요저희집24시간아니어가지고어쩔수가없네요이집맛집이죠 예약이불가능해요저희집이장사가잘돼서그예약이안되거든요그래서 당일날오셔야지가능한데오늘은조금늦은시간에다들주문을하셔서안될것같고요여러분한시간딱되면저는이제잘게요괜찮죠지금시간에다른방급습하면자고있지않을까요진짜지금시간이한국은한2시3시됐을것같은데27만명이나보고있네감사합니다
자장가 불러주고 가기? 자장가로 무슨 노래가 좋을까요? 잠이 잘 와야 자장가인데 잠이 달아나 버리면 안 되는데. 자장가? 심플하게? 뭐가 좋을까요? 아니야, 지금 불러달라고 하는 그 노래들이 자장가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아니야, 잠을 깰 것 같아. 잠이 깨면 안 되니까. 또 맨날 같은 노래만 불러주니까. 적진님의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를 알긴 아는데, 제가 노래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아는 게 아니어서. 다음에 제가 한번 들어보고 불러드릴게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밖에 몰라요. 다른 공간에 다른 시간이지만 내 사랑이 맞을 거야. 바람에 스치는 너의 향기로도 난 너인 걸 알 수 있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가다? 가고? 널 바라보는 그를 느끼듯이 내가 남긴 향기에 다른 것 그런 의미가 있지. 그저 오늘 하루에 이도 아름다운지. 서러운 맘을 못 이겨 잠 못 드는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저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는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내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요 늦은 시간에 많이 봐줘서 그리고 뉴이스트 세니어 투어도 잘 끝났으니까 너무 기쁘고요 세니어 투어 함께 해주신 많은 러브들 감사하고요 명절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랄게요 건강하게 저도 내일 조심히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푹 자요 안녕 안녕 아마 저는 지금 침대에 가서 누우면 바로 잠에 들 것입니다 잘 자요 굿나잇